안녕하세요, 청아맛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예. 오늘은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드려볼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보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, 그 내년의 운세 좀 어떤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프로필상 기준의 생년월일이고요. 1972년. 혼자 천인 없는 성수님들만인 없는 오공시들 천 내려보실 중에 왜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다. 나 홀로 독불장군이야, 왜? 내가 내 마음에 캥기면 캥긴 대로 하는 사람인데 숨은 뭐라 그럴까?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격이 이중 성격? 이중 성격? 내가 좋으면은 그 자리에서 좋다고 저기하지만 내가 나보다 싫다 말을 안 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저기 여 마음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사람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뭐 남편분도 보면은 알겠지만은 왜 자손의 궁이 없어, 이 사람이? 자손의 궁이 없고 내가 나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고 이러는데 주변이 왜 이렇게 막 시끄러워?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앞에서 누구를 갖다 이렇게 조종하는 것 모양 그렇게 들어가거든. 절대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돼. 뒤에서 묵묵히 있어야지 돼. 뒤에서 누가 뭘 한다고 해도 나서지를 말고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생긴 거는 굉장히 도도하게 생기고 생김새가 그런데 나서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나는 몰라요로 사람을 죽이는 성향?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주위가 굉장히 시끄러워. 근데 올 문마자냐 하나의 꼬리에 꼬리가 물고 꼬리에 꼬리에 물고 왜 이렇게 관제는 갖다 끼고 들어? 관제라는 것은 뭐 경찰서나 파출소나 자꾸 여론으로 갖다 말이 막 있어갖고 지금 안 좋.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사채업자 놀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관문이 자꾸 끼고 돌아? 구설이 많고 관문이 끼고 돈다는 뜻이야.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해라 그러는데. 주변 정리 응. 이 사람은 주변 정리를 해야지 괜찮아. 주변 정리를 못하다고 보면은 내 주위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. 응? 너무 주변을 싸고 드는 영향이 많은데, 왜 여자가 왜 이렇게 큰, 저기, 뭐, 여잔데, 내가 갖다 무슨 큰 그릇인 것 모양 갖다가 이러고선 있어. 그냥 내조를 하는 와이프, 신랑의 내조라는 와이프뿐이지, 이 사람이 나서서 하면은 안 되는 거야. 이 사람이 났으면은, 여자가 났으면은, 모든 일이 그르치고 그게 꼬리에 꼬리가 된다 이러거든.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모양 내조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질 않고 또이 사람도 이 저기 남편이 말하자면은 하는 일에 또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면 남편이 또이 사람 얘기를 또 많이 들어주거든. 들어주고 그러는데 묘한 저기가 있네. 자꾸 관제가 자꾸 끼고들고 시끄러워. 내년이 더 시끄러운데? 아, 내년이 더 시끄러워요? 아, 내년 운기 그럼 더안 좋은 거예요? 내년 운이 더안 좋지. 지금보다 더 시끄러워진다는 지금보다도 더 시끄러워져. 조금 한두 달 잠잠했다가 또 어떤 뭐에 리스트에 걸려서 또 시끄러지고 이러거든. 진짜 주의해야지, 내 이분은. 내년이 그럼 진짜 이번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가장 큰 위기가 될 수가 있지. 잘만 저기 하고 넘어가면은 괜찮은데, 뭐든지 앞장서서 만일에 도에 지나치게 앞장을 쓴다고 하면은, 뭘 자꾸 어디 앞장서고 막 이런 저기로 나와. 그러면 그게 큰 화근이 되고 불씨가 돼. 불씨가 돼서, 이 저기, 말하자면 부근이 일하는 부근까지도 갖다가 힘들게 만들 수가 있거든. 자꾸 그렇게 나와.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? 내 주위 사람을 갇혀야 하지 말라는 거면 친근인가?
인간 저기 마여 사람을 많이 접신을 하는 접신을 하고 있다 그러든 지금 그다서 사업가도 아니야. 참 애매미원하거든. 네. 응? 네. 사업가도 아니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디 나서 갖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. 응? 근데 신랑의 발파치로 나서고 이러는 건데 뒤에서 묵묵히 그냥 내조나 했으면 좋겠다. 좀 이따 나오는 게? 어. 지금 나오는 게. 나서지 말고. 나서지 마라. 어. 나서지 마라 그래. 나서면 그냥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구슬이 된다. 하나하나가 구슬이 돼버려. 구슬이 되고 자꾸 막 친근 소리가 막 나오는데 어디 뭐를 저기 하면서 그 자리에 친근들을 넣으려고 하는지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어쩐지 난 그건 모르겠어. 근데 그거로 인해서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은 뭐여 나하고 저기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직장에 내 갖다 친척을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하잖아. 그럼 그게 여러 사람의 확언되는 거 똑같은 거야. 말하자면은 어 그렇게 나와. 응? 그렇게 나와서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부부간에 그러다가는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부부 금슬은 그냥 뭐 여 그렇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남 보기에 그냥 아주 좋아 보이고 이러지만 사실상 뭐 그런 적이는 없어. 쇼인도 뭐. 여기 보면은 둘이 갖다 사랑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배경 어떤 정체 배경일까 왜 자꾸 정체 배경이라 그러지? 그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정치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은 이 사람 부군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. 와이프가 네.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로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먼저 여자가 나서서 설치지 마. 설레발이 하지 마라 이거야. 그냥 정직 그대로만 나가야지 되는데 이상하게 말 꼬리에 갖다 뭔가 자꾸 이 숨은 말이 되고 하니까 이게 캐고 자꾸 이래갖고 이거 위시가 돼가지고서는 말이 많아지거든.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고 운세를 보면은 올버든데니 더 힘든 운세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대박이네요. 아 누구야? 근데 왜 자꾸 갑자기 마지막에 왜 정치 최근에 정치라고 자꾸 나와? 일단 그거는 나중에 스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유. 누군지 궁금하시죠, 스님? 궁금하거나 말거나 뭐 이거 알아서들 하겠지 뭐. 응. 네. 누구냐면. 끝났으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님 아세요? 김건희 여사님 사주예요. 영부인? 네. 하, 또 영부인 사주를 갖다 놓고서 나보라 그걸 보라고 그러냐 이씨. 근데 찌그러면서 계속 소름 돋았어요. 근데 있잖아 무슨 갑자기 친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주변에 아는 사람을 여기 정치에다 투입하면 안 되지. 그렇죠.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. 지금 막 그러면은 그래서 주변 정리를 하라는 거구나. 대박 신기하다. 진짜. 구설이 많긴 많나 보네요, 선생님. 구설이 많아. 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